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전 세계 탐험하는 시간, 휴그로스 또 찾아왔습니다. 자, 휴그로스도 벌써 6화잖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해주신 덕분에 컨텐츠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주요 바로 한번 떠나봅시다. 오늘 고객님 여러분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드릴 파일럿 휴지라고 합니다.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 꽉 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렛츠 고! 뿅! 빠라라라라라 어디로 떠나갈까요? 뭐야? 아니, 이거 뭐가 있다는 거죠? 좀 가까이 가봐야겠는데? 어? 어? 아니! 뭐야! 야, 이거 삐아 뭔데? 와, 야, 이거 진짜 크다. 여기 뭐 하는데요? 일단 지역이 어딥니까, 여기? 얼럴럴럴럴로, 얼럴럴로. 산호세, 살라나스. 아, 미국 쪽이군요. 캘리포니아주입니다. 오, 이게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군요. 와, 이게 근데 무슨 동물이길래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거죠? 신기하다. 자, 일단은 캘리포니아주고요. 디스커버리 센터. 이렇게 또 전시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약간 연구단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 여기에 뭐 돌고래나 뭐 약간 수중 생물들 키우는 모양인가 본데. 2009년, 2018년 8월 사진이고, 쭉쭉 넘어갈게요. 2017년. 크기가 상당히 큰 걸로 봐서 거의 뭐 공룡급인 것 같은데. 야, 2016년에도 있네요. 자, 그러면은 2009년. 2009년에도 좀 옅지만 있는 것 같고, 2006년에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93년에는 사진이 너무 흐려가지고 안 보이네요. 2002년. 2002년에도 있는 거 보니까, 자, 동물의 뼈가 전시되어 있는 그 날짜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360도 사진으로 여기 전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와! 우와! 야, 이거 이렇게 생겼구나! 야, 대박! 그리고 앞에는 쫙 이렇게 멋있게 바다가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 동물뼈가 겁나 큰데? 자동차 같다. 람보르기니 자동차 같이 생겼는데? 이건 좀 멋있다, 뭔가? 아, 잠깐만. 이게 한 마리가 더 있었네. 뼈가 여기 또 있는데? 여러 개 있구나. 잠깐만, 이것도 굉장히 컸는데 그럼 저거 얼마나 큰 거야? 과연 이 화석의 정체 뭘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블루웨일 스켈레톤. 뼈의 정체는 바로 고래였습니다. 블루웨일이면은 종류가 뭐죠? 자, 블루웨일. 뭐 대왕고래라고 되어 있는데 흰긴 수영고래라고도 해요. 아, 이거 맞네. 거의 뭐 공룡급의 대왕고래 거대한 뼈거든요. 사람이랑 사이즈를 비교해봐도 몇 배야? 한 20배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사이즈를 비교해놓은 게 있는데, 일단은 백상아리 같은 경우에는 6m. 하지만 이 대왕고래의 길이는 성체가 무려 32m까지 큰다고 합니다. 동물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해요. 이거 사람 몇 명 붙여놓은 거야? 18, 19, 20. 사람이 40명이 쭉 손잡고 서 있어야 대왕고래 사이즈 정도 된다는 거네요.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네, 그러면. 32m.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동물이라고 해요. 진짜 크다. 왜냐면은 사실 이게 지도로 봐도 어마어마시하게 크거든요. 이거는 뭐야, 그러면은? 이것도 대왕고래인가? 약간 새끼 대왕고래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캘리포니아주 샌타크루즈의 과학박물관이라고 해요. 전시가 되어 있고, 안쪽에 이런 물범이라든지 돌고래라든지 얘네들을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장소인가 봐요. 여기는 조금 한번 가보고 싶긴 하네요. 딱 봐도 겁나 신기해 보여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 대왕뼈의 정체, 바로 대왕고래, 흰긴 수영고래였습니다. 자, 다음은 굉장히 유명한 영웅의 흔적을 찾아서 한번 떠나볼 겁니다. 무려 일본 오키나와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있다는데요. 바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빠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따따따따따따따따 일본 도착! 어? 띵? 일단은 비행기가 뭐 잔뜩 깔려있는데 뭐야? 어쩌라고? 2018년 사진이고 2017년으로 갑시다. 여기서 무슨 영웅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뭔가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바로 배트맨! 배트맨의 문양을, 예, 오키나와에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네요.
자, 2014년 사진 봅시다. 와, 배트맨 박쥐 모양이 그대로 그 건물 옥상에 박혀있죠? 자, 2014년 사진입니다. 여기 뭐야? 뭐 하는 데지? 야, 2013년 제일 잘 보입니다. 완전 선명한 그 배트맨의 모습 그 자체인데, 아니, 왜 이게 여기에 있을까요? 분명히 그 배트맨 뭐 영화라든지 아마 원작하고 고담 시티하고 뭔가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예, 문양의 정체 한번 알아봅시다. 여기 공군기지에 있는 이유는 해당 기지에 배치된 전투 비행대 심볼이 박쥐이기 때문이죠. 오, 아, 이 전투 비행대 기본 그 상징이 박쥐라고 해요. 44 전투 비행대 소속의 F-15. 그러네. 박쥐 얼굴이 딱 그려져 있구만. 저는 뭐 배트맨 촬영장이라거나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이유가 심플한데? 다음 지역. 이번에도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번에도 비행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장소인데요. 바로 한번 알아봅시다. 2. Well, let's get it. 뿅! 이번에도 굉장히 멀리 가네요. 어? 디오미드 섬인데요.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 무려 러시아에 있는 그런 섬입니다. 거의 뭐 알래스카랑 추코츠키 아부도, 아니 발음도 힘들어. 추코츠키 자치구 그 딱 사이에 있는 작은 섬이거든요. 섬층은 조금 크긴 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진이 포착이 됐다고요. 뭐가 있다는 거야? 그냥 조금 큰 섬 아닌가요? 자, 그러면 이 섬의 길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자, 어? 오? 야, 8km나 돼? 야, 크구나. 제주도가 저 섬보다 한 10배 정도 크네요. 그러면은 울릉도. 울릉도가, 오, 약간 울릉도랑 비슷한 정도의 사이즈의 섬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비행기랑 관련되어 있는 게 뭐가 발견이 됐다고 그랬었는데? 아니, 여기 뭐가 있다는 거야, 도대체? 어? 비행기요? 이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비행기가 떨궈져 있다고요? 뜬금없이? 이렇게 비행기가 추락해 있는 모습을 누군가 발견을 했나봐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섬이라는 게. 일단 사진 한번 살펴볼까요? 사람들이 살긴 사나보네? 그리고 이 하늘에서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빅 디오나드에서 2004년에 찍은 사진인데 딱 러시아 느낌의 척박한 그런 땅이 깔려져 있는 그런 섬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여기 섬에 제가 봤을 때 불시착을 한 것 같거든요. 일단 2015년에 여기 완전 눈이 덮여있고 2007년 어? 어? 이게 추락한 지 오래된단 건데? 비행기 흔적인 것 같거든요? 와, 아마 그 러시아 국적의 항공기인 것 같은데 비행기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알아보니까 9명의 총 승객이 있었는데 정말 천만다행으로 전부 다 무사히 구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인명피해가 없다는 건 정말 다행이었네요. 자, 다음은요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거 아마 지금 구글어스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보셨을 법한 그런 지역인데 논란의 중심 그 자체였던 그런 지역으로 떠나볼 거예요. 무려 구글어스에 살인 현장이 찍혔다? 라는 걸로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 당시에 살인 현장이 아니다, 진짜 이게 맞다, 서로 의견이 진짜 분분하게 갈렸었던 그런 논란의 장소로 한번 떠나볼 겁니다. 어떤 곳이길래 허터터터터터터 어? 뭐 가려져 있잖아. 2018년 자, 문제의 장소입니다. 여기가 바로, 여기에서 바로 살인 현장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한창 많았던 곳인데. 와. 와, 소름. 네, 맞습니다. 문제의 이 장소인데, 이게 그 당시에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 2009년 3월 4일이고요. 여기는 네덜란드의 한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이 위성사진을 쫙 둘러보다가 뭔가 이상한 사진이 찍힌 걸 발견하게 돼요. 이거 아무리 봐도 살인 현장인 것 같다. 그게 이제 전 세계에 퍼지자 이게 과연 살인 현장이냐 아니냐 라는 걸로 아주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게 돼요. 아, 근데 진짜 이렇게만 보면 영락없는 핀데요? 자, 알렉스. 여기 사진은 2018년 3월에 찍은 사진인데 누가 여기 명당으로 찍었구만. 살인 현장의 시체로 추정되던 이것의 정체는 바로 사실은 개였습니다.
아니 이게 아니, 개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피가 아니라 물에 젖은 개였어요. 개가 여기서 한창 수영하고 놀다가 올라와가지고 절레절레절레 그 개가 물에 흠뻑 젖었으니까 그 바닥에 물을 흘리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촐촐촐촐 하면서 여기서 주인 만나가지고 몸 탁탁탁 그 물기를 탁탁탁 턴 거죠. 나무다 보니까 물에 젖은 상태에서 찍히니까 피처럼 보인 약간 그런 해프닝이었던 겁니다, 결국엔. 그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그 사람이고 그리고 이게 주인분 또 머리고요. 이게 바로 댕댕이 사진인 거죠. 멍멍이 꼬리인 거고. 네, 결국에는 이렇게 보니까 또 말이 되네요. 왜냐면 이렇게 백주 대낮에 사람들 자주 돌아다니는 공원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나 잡아가라고 살인을 저지른다. 너무 오픈된 장소에서 이렇게 시체를 끌고 온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 자, 오늘 역시 또 슈그러스. 아, 몸 아주 깔끔하게 떠나보았습니다. 이게 또 레전드 좌표라 제가 이거를 언제 또 다룰까 하다가 결국 오늘 다루게 되었네요. 오늘도 휴그러스 뭐 그 고래 뼈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흥미 그 자체인 예 장소들로 떠나봤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꿀잼 장소들 여행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